BB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끼바라 에디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도 다 끝났네요. 그렇죠. 지금 이 리뷰가 올라가는 건 아마 5월 중이 될 텐데 그쵸, 네. 지금 보면은 벌써 2017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진짜. 네,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신호가 네. 강렬하게 오네요. 네, 이렇게 울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딱 지났을 때 야, 이제 겨울 다 지나갔네. 이러고 3월 딱 지나면 야, 벌써 1분기가 지났어. 4월 지나면은 야,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 뭐 5월 지나고 뭐 이때쯤 되면 이제 아, 야, 벌써 절반이 날아갔어. 이렇게 되죠. 이미 느낌이. 지금 이제 5월부터는 또 완연한 여름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름맞이 약간 월하 준비 같은 느낌으로 반바지를 첫 착용을 해봤어요. 올 시즌 첫 반바지 착용입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침에 반바지를 꺼내 입는데 이거 지금 입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입고 다닐만해요. 네, 날씨가 그죠, 네. 낮에는 요새는 뭐 후덥지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콘크리트 천장이 있잖아요. 이게 지하실 공실을 공사를 한 거다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나무로 천장을 하나 더 깔고 거기다 조명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출형 천장이면 위에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니까 빈 공간이 없는데 나무로 천장을 새로 만들면은 여기 조명을 넣으면서 이 중간에 여기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유입되는 구멍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모기의 온상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조명 그 소켓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델이면은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약간 뭐랄까 외부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끊임없이 침투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여름에 심할 때는 하루에 모기 막 100마리씩 잡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명공사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거기 소켓이랑 전구랑 일체형이 있어요. 아예 위에도 막혀있고 아래에도 막혀있는 거. 해결 방안이 있네요. 그걸로 딱 막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 막힌 거죠.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뚫려있는 그런 공사물 생긴 잔틈 같은 거 실리콘으로 싹 치고 그거를 이제 공사를 어저께 다 했거든요. 해놓고 나니까 뭐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너무 쾌적한 거야. 거기가 이제 일반 저기 그거 일반용 전기니까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또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집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모기가 안 나오니까 애들이 집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쾌적해서. 이제 자겠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사실 자긴 잤는데 모기 잡으려고 한참 뿌려놓고 기다려다 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곧 다가올 여름 준비 잘 하시고요. 3분의 1이나 지나간 2017년 뭔가 하려고 진짜. 하셨던 계획이 있었으면 얼른 서둘러서 다시 하시고요. 네, 승채 씨는 운동하시고요. 네. 네. 운동해야겠어요. 네. 네. 그렇게 귀엽게 볼 터치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야마하의 BB 434 모델 같이 해볼 겁니다. 이 BB 시리즈가 이 434 모델 이번에 처음 이 네. 나온 모델이 최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대표 브랜드 중에 또 하나죠. 그 아이바네즈에 비해서 아쉬울 게 별로 없을 거라는 별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딱 해볼 BB 시리즈는요, 두 가지입니다. BB 434와 435, 4형과 5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34M 모델도 있어요. 메이플 지판 올라간 이 모델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B부터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볼게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마호가니 5피스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머신헤드, 그래프텍 너트, 그리고 지판 공기는 10인치 250mm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21 미디엄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그리고 픽업은 네, 알리코 5 마그넷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하고 싱글 코일 픽업, VSP5N, VSC5B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톤을 뽑아낼 수 있는 PJ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컨트롤은 넥 픽업 볼륨, 브릿지 픽업 볼륨, 마스터 톤 이렇게 투 볼륨 원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컨버터블 스트링잉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뒤에 이제 스트링스로 있고, 네, 여기 대각선. 아 맞아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대각선은 이거 저희가 그냥 스펙을 살펴볼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알고 가셔야 할 BB 시리즈의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BB 시리즈가 뭐 벌써 지금 뭐 한 30년 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점점점 그 뭐랄까 연주자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BB 시리즈 최초로 표준 크기의 픽업을 적용을 해서 교체 및 개조가 편리하도록 일단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보면은 저기 민트 픽가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 바디 색상이랑 미묘하게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도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디자인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6볼트 마이터넥 조인트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지금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4볼트 원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이렇게 꽂혀 있는 저 부분이 있잖아요. 잭 플레이트 같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맞아요. 네. 대학생 이렇게 마이터넥 조인트 해갖고 하나 둘 이 위쪽이 두 개 올라가 있고 이거 같은 선상이 두 개 돼 있고 여기 밑에 끝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명도 더 잘 전달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커스텀 마운드 픽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BB 이제 700 시리즈, 400 시리즈, 200 시리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400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117입니다. 지금 승재 씨가 아주 승률이 좋아요. 좋죠. 네, 승재 씨가 50%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곧 떨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게 몇 대 몇? 4.0. 근데 저 4.14. 한번 놔볼까요? 이기고 싶다. 나도. 예! 아, 승지 씨가 더 가깝네요. 4.1을 쓸 걸 그랬어요. 네. 야. 와. 이렇게 또 졌어요. 됐다. 아, 이 승지 씨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4.06이었습니다. 제. 네. 여기 세부 네. 사이즈 좀 재볼게요. 픽가드 포함해서 42mm 되겠네요. 굉장히 조그마 보이는데. 42, 79. 79. 네. 42, 79. 4.06.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뭐 픽업 볼륨이랑 네. 이제 톤밖에 없으니까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TRB를 하면은 TRB에서 이제 액티브 사운드를 들을 거잖아요. 이건 패시브. 패시브죠. 네. 그 패시브의 그 톤이 어느 정도로 나와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개방현들 보면은 네. 네, 지금 둘 다 올린 거고요. 네. 네. 둘 다 올린 상태에서 톤 다 올린 상태에서 네,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소리. 와,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와. 사운드 밸런스가 아주 좋죠. 네. 이게 지금 60만원대 중반에 네, 들을 수 있는 베이스의 사운드입니다. 참 야마하가 진짜 대단한 브랜드예요. 와, 톤을 다 깎은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은데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들을 수 있는 하이엔드급 사운드가 나는데요. 앞에 픽업이요. 네. 좋네요. 뒤에요? 와. 액티브 부럽지 않은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이거를
톤을 한 절반 정도 올리고요. 조금 여기서 지금 소리 이제 톤을 다 내린 소리인데 여기서 딱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정도에서 딱 멈춘 다음에 슬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 아 좋다 소리. 아주 그냥 짝짝 붙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저기서 녹음 받았었잖아요. 이거 사연 반주에다 같이 붙여갖고 네. 받았을 때 정말 잘 튀어나와요. 아 그래요? 네. 딱 되게 듣기 좋게 잘 묻어나고. 와 이거 진짜 예술이네. 네 좋네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원래 BB 시리즈들이 좋았는데 야마하에서 또 신제품으로 이거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냈으니 뭐 오직 좋겠냐마는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지금 1, 2, 3 사연 딱 들었을 때 줄간의 밸런스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따 뭐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거기 5현이 딱 올라가는데 5현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술이에요. 네, 1, 2, 3, 4 위에 5가 들어갔는데 5가 4현 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밸런스가 무시무시한 네 비비 4, 3, 4 반주 묻혀서 듣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탁탁 묻어나오는 사운드 승채씨도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드디어 올 것이 네. 왔구나. 네. 긍정적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비비, 퀄리티는 AA. 네. 인물을 지키면 되면 이 가격이 이번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대박 베이스긴 해요. 인정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예술이야. 네. 저는 약간 좀 아껴놓은 거예요. 아, 저는 이 시리즈는 왠지 아 네. 엄청나네요. 야, 이 장난 아니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434가 첫 등장에 놀라운 퀄리티와 디자인과 연주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435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7 뉴 BB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